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그나로크로 돌아왔습니다. 보스가 두 마리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요번 55편에서는 아일랜드의 보스, 사실상 아크의 최종 보스라고 할수 있는 오버시어 감독자라고 하는 보스랑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정중앙에 위치한 바로 이 부분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또 20마리 정의 기벤져스를 데려가야 할 텐데, 자, 산이라서 실어 나르기는 굉장히 좀 귀찮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대기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걸로 옮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부터 재자. 그리고 기벤져스 멤버가 상당히 많이 줄었었죠. 라그 군단에서 정예를 몇 마리 선발을 해놓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렉스가 한 마리가 죽었던 것 같으니까 우선은 링링이를 업로드 해놓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힐을 할수 있게 우리 돼지들을 정예로 또 6마리 정도를 선발해서, 그리고 아일랜드 최종 보스를 준비하는데 또 필요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시조새라고 하는 새가 하나가 있는데, 그 녀석이 거의 낙하산 이상의 활공 능력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고렙으로 조련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조새가 좋아하는 사료는 펠라고르니스의 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키틴을 활용을 해도 몇개 먹이지 않고 조련이 쉽게 된다고 하니까 요런데 모아놓은 키틴을 활용을 해서, 찾았다. 네. 아, 미크라비냐라 뭐야. 요 녀석인가? 와, 드디어 찾았다. 요 새의 조상을 한번 조련해 보겠습니다. 우와, 이빨 봐봐. 빵! 그렇지. 키틴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뭐야, 한 번에 9.9네. 11개면 되겠구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렇지. 시조새 조련 성공. 얘는 낙하산의 거의 조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으니까 하산이라고 들어가야 되겠다. 자, 요 녀석이 필요한 이유가, 요렇게 죽게 되면은 다리를 딱 잡고, 요런 식으로, 폼이 약간 이상한데, 점프를 한번 딱 해보면은, 그렇지, 요런 식으로,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고요. 그래서 마지막 보스전 가기 전에 고레벨의 공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녀석들을 피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용암으로 유인해서 떨어뜨리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탑승을 하고도 이러네. 무릎 꿇고 벌을 받고 있는 기리스. 오리지널에 너무 늦게 돌아왔더니 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스를 극딜해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테크 소총도 요번에 제대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테크 옷도 옮겨놓은 다음에 오리지널 아일랜드로 기리스도 업로드. 굉장히 후덥지근한 바로 이곳. 자, 여기서 다운로드는 안 됐던 것 같은데, 테크 단말기라서 그런지 다운로드는 전혀 되지 않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설마 설치 안 되는 건 아니겠지? 뭐야 이거? 이거 왜안 돼? 된다 된다. 이쪽에다가 딱 설치 들어갑니다. 오벨리스크를 결국에는 끝판 보스 문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버렸고요. 마지막 둘 남은 렉스까지 합류를 하면은, 와, 여기 근데 너무 좁은데 다 들어갈 수 있을라나? 테크 한 장도 여기서는 먹힌다고 했던, 뭐, 왜 그래? 왜불 붙었어? 뭐야? 깜짝이야. 자,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보스와 붙기 위한 재료는 트로피만 있으면 되네. 물론 알파도 해도 되겠지만 지금 알파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선은 감마부터 한번 해보기 위해서, 아마 여기에 들었을 텐데, 그렇지, 감마 메가피테쿠스, 감마 브루드바더, 그리고 알파 드래곤이잖아. 잠깐만, 아, 여기 있었네. 오케이, 요렇게 세 개를 다 집어넣었을 때, 그렇지, 드디어 테크 동굴 감마를 열 준비가 됐습니다. 접속합니다. 여기 문이, 오, 와, 여기는 입구가 다르네. 그런데 입구가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좁은 것 같고요. 5분 동안 다 들어와야 되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뭐야, 여기는 50마리를 데리고 올수 있나 본데? 뭐야. 응원단 입장. 오케이. 테크렉스도 입장. 오케이. 야, 뭐야. 리퍼는 또왜안 들어가죠? 리퍼 두 마리를 일단 제외시키고, 총 19마리가 들어왔습니다. 150레벨이 넘네. 156레벨짜리가 나왔고요. 요 방법을 사용하려고 딱 데리고 왔죠. 유티야 뭐해?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얘들아, 옆에 좋은 온천을 놔두고 왜 옆에 서 있어? 일로 들어와야지. 그렇지, 온천 욕조매. 그렇지, 따뜻하지. 그래, 나도 좀 이따 들어갈게. 온도가 화염의 목구멍이라고 하고 온도가 48도고요. 그렇지. 오, 도망가, 도망가, 빨리. 점프! 오케이.
알로드라 너네도 온천 좀 가야지. 알로드라 슬금 열어채. 렉스랑도 굳이 싸울 필요 없겠죠? 오 그래. 오 네가 동굴의 왕이야? 일로와. 어우 따끈따끈한 온천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슬금. 간만은 그냥 요렇게 링링을 활용을 해서 물어뜯기만 해도 충분히 할만한 것 같고요. 동굴 청소가 상당히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와 갈수록 길이 좁아지면서 용암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드디어 동굴의 끝이 나왔습니다. 원래 알파 난이도에서는 기가노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기가노토는 없는 것 같고요. 뭐야 기가노토 있잖아. 깜짝이야. 노토야 뭐해? 그렇지 노토 일로 와야지. 오케이 노토야. 그렇지 노토야. 그래 거기 딱 내려와 있어. 용암 동굴이 끝나는 곳으로 왔더니 테크 보호막 같은 걸로 싸져 있는 다음 장소가 나왔고요. 들어왔더니 저체온증에 걸렸습니다. 물음표라고 하는 지역에 영하 28도, 지하 세계에서 락드레이크의 둥지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요. 와 여기는 뭐야? 자 여기 보면은 전송기를 활성화하는 게 있고요. 이게 어떤 것일지 전송기 활성화. 텔레포트가 활성화가 되었고요. 드디어 이제 최종 보스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오케이. 어디론가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추운 지역이고요. 이거 드래곤 아닌가? 이거 뭐야? 드래곤 배경의 화산인 것 같은데? 뭐야 여기 드래곤 보스랑 싸웠던 곳이죠?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여기는 또 고릴라. 아 고릴라 보스랑 싸웠던 곳인가 본데? 그리고 이쪽은 거미 보스 지역인가? 뭐야 세 가지의 보스랑 싸웠던 지역이 여기 한 곳에 다 모여있는 상태고요. 얘는 메갈라니아 아닌가? 아크에 있는 모든 생물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지구 같은데? 이거는 지구다. 실험하는 덴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덴가? 뭐야 이거? 기리스 아냐 저거? 뭐야 이건 또? 이거 왠지 또 유령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훨씬 더 큼직한 넓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뭐야 이거? 비콘이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로 떨어지는 거였어? 바로 요 녀석인가? 요 마름모같이 생긴 녀석이 저쪽에 딱 버티고 있는 상태고요. 최종 보스를 무찌르러 기리가 왔다. 뭐야 이거 소리부터 심상치 않아? 이게 뭐죠? 자 뭔가 이상한 소울 같은 게 저 마름모한테 딱 들어가더니 에너지가 엄청나게 모여버리면서 조심조심. 자 이럴 줄 알고 내가 테크총을 가지고 왔지. 뭐야 정체가 뭐냐? 그렇지 좋아 이럴 줄을. 잠깐만 지금 안 되고 된다 좋았어 지금이야. 그렇지 보호막이 쳐져 있으면은 이게 공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디벤저스 공격적. 그렇지 좋아 자 뭐 이상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니네는 뭐야? 이거 뭐야 전갈 같아 보이는 이상한 녀석이 나왔고요. 디펜스 유닛이라고 해서 뭔가 감독관을 보호하는 것 같아서 조조 이거 뭐야 지금 이거 뭐야? 잠깐만 오야 위험해 뭐야 이거. 탑승해 뭐야 감독관 체력 벌써 25% 감소 삽불한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바로 기벤저스니까 어딜 도망가 이게. 잠깐만 이거 조심 아 뭐야 이거. 아 계속 해제되는데 안 되겠어. 모르겠다 그냥 간다. 그렇지 쏴 그렇지 이게 바로 길이 있으니까 아니 아직 아니야 그렇지 돼지들 다 붙여놓고 좋아 그렇지. 자 이상한 뭐야 이거. 뭐야 위에는 드론이 떠있는 상태고요. 조심 잠깐만 이거 뭐야 이제 이상해졌어. 거미로 변신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 것인지. 자 이럴 줄 알고 내가 테크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지 좋아 데미지 좋아 그렇지. 와 이게 모든 보스의 폼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벤저스 총출동. 그렇지 거미 복제본을 없애버려. 우와 데미지 뜨는 거 보소. 그렇지 뭐야 감마한테 당할 기리스가 아니죠. 뭐야 이거 섣불하네. 얘들아 다 없애버려. 그렇지 거미 보스의 체력을 순식간에. 좋아 전부 다 변신해봐. 드래곤만 변신 안 하면 사뿐하게 밟아줄 테니까. 그렇지 보호막이 또 쳐지면서 뭐야 대굴 뭐야 도에디 아니야 뭐야 얘네. 오 조심 오 안 맞았어. 그렇지 극딜 그렇지 때려 뭐야
벌써 순식간에 절반을 넘게 깎아버린 상태구요. 너는 뭐야? 킹콩의 형태로 변신해버린 감독관. 그래 감독관 하나 까불어봐. 정의 기벤저스가 왔으니까 그렇지. 뭐야 너무 걱정했던 것 같은데 안되겠어. 이렇게 되면 지하세계 보스도 단번에 격파해버릴 테니까 그렇지. 좋아. 와 음악 웅장한 거 보소. 역시 마지막 전투다 보니까 그렇지. 테크 소통도 그렇지. 뭔가를 계속 싸대고 있는 상태고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요렇게 보호막이 쳐져 있을 때는 뭐야 또 맞았어. 이거 왠지 커비에서 봤던 거 그거 같은데. 조심. 데미지는 들어간다. 그렇지. 테크 소총 발사. 좋아. 기벤저스 화이팅. 그렇지. 순식간에 75% 감소. 마지막 최종 변신 형태 드래곤으로 변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최종 기벤저스 출동. 그렇지. 감마 드래곤한테 질 기벤저스가 아니니까 그렇지. 테크 소총 전부 투입한다. 얘 불만 안 쓰면 돼. 오, 얘 눈에 불 들어와 있는 거 봐봐. 우와 멋진데. 괜찮아. 정의 기벤저스는 최종 보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 절반 깎았어. 좋아. 테크 소총의 힘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75% 감소. 감독만 할 줄 아니까 전투를 못하는 것 같은데. 기벤저스는 4개월 동안 전투 경험을 쌓은 정의 전투군단으로서. 아 뭐야 니네 진짜. 뭐야 이거 사뿐한 놈들. 그렇지. 뭐야 이거 사뿐하네. 드론들아 까불어봐. 그렇지. 웨이디 뭐야. 어? 얘 뭐야. 기아와 기벤저스 앞에서 까불어봐. 그렇지. 디펜스 유닛이랑 어택 드론을 순식간에 박살내버리면서. 어? 조심. 오케이 체력도 안 깎이네. 뭐야 사뿐한 것 같은데. 그렇지. 뭐 굳이 탑승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은 기리가 마무리해줄 테니까. 그렇지. 좋아. 기벤저스 총 출동한다. 가자. 그렇지. 좋았어. 잠깐만 이거 감정 걸리는 게 왠지 포켓몬 모드에 그거 같은데? 붙어. 그렇지. 뭐야. 오케이 한 번 더 변신. 또 변신했어. 뭐야 이 녀석. 자 없애버려. 그렇지. 뭐야 이거 안 맞는데. 그렇지. 여우게 바로 기르니까. 그렇지. 기벤저스가 한 번 더 붙었습니다. 이거 뭐 데미지도 안 들어가네 사뿐한 녀석. 좋아. 빨리. 그렇지. 지금이야. 그렇지. 좋았어. 극딜 들어가버려 기벤저스. 그렇지. 좋아. 마무리. 실패 남았어. 좋았어. 얼마 안 남았어. 한 번만 톡 때리면 끝이야. 마무리는 기리스가 할 테니까. 그렇지. 마무리는 내가 할 테니까. 총으로 계속 체력을 깎아놓은 길이다 보니까.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상스가 감독관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좋았어. 그러면은 이게 뭐 아이템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끼고 있는 거를 전부 다 해제시켜놓고요. 전부 다 해제를 해놓은 다음에 이치스한테 전부 다 옮겨놓고 자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여기 주변에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잠깐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기벤저스 다 따라와. 집으로 돌아갈 시간. 기벤저스 전부 다 따라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니까. 그렇지. 감마 승천을 달성해버리면서. 이게 뭐야? 오 이거다. 아일랜드가 저 너머에. 아일랜드야 수고했어. 그리고 손에 박혀있던 그것이 사라져버리면서 어디론가 차원 이동하고 있는 기리스. 광활한 우주에서 차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야? 뭐야 몸이 왜 이래. 어디 가는 거야? 어디론가 이동해버리면서 엔드. 드디어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 감마 난이도의 최종 보스를 클리어했습니다. 오 다 있다. 도도렉스 마스크 스킨이 풀렸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런지 레벨이 해제가 되면서 최대 레벨이 5가 더 올라서 이제 105레벨까지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케이. 체력을 확인해 보면은 하나도 깎이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옷이 다 사라졌구나. 뭐야? 원소 다 어디 갔어? 원소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알파 버전을 잡아야지 여기에 나오는 요 자동차를 풀 수가 있는데 알파가 이게 솔플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바로 지하세계로 이동을 해서 대망의 로크엘과 한번 대결해 보겠습니다.